1년 동안 번 부수입이 2억 2천만 원? 연봉보다 높은 부수입 정체는 월내비? 월내비가 대체 무엇인가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임금에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웃돈입니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상위 20%의 기사가 1년에 9,500만 원 이상을 월내비를 받았고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1년 동안 총 2억 2천만 원, 월 평균 약 1,700만 원의 월내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급과 장비 대여료를 지급하는데 왜 월내비까지 주는 건가요? 월내비는 30여 년 전부터 이어진 건설 현장의 뿌리 깊은 악습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작업 비중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는 하도급사에서 담뱃값과 간식비를 주던 옛 관행이 월급 외에 지급하는 월내비로 굳어진 겁니다. 왜 월내비를 없애야 하나요? 월내비는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월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기사들은 작업을 거부해버립니다. 결국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 비용이 증가하므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월내비 지급은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행위입니다.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월내비,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3월 2일부터 월내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는 최대 12개월 동안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월내비 등 부당 금품 수수는 조종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이자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일입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뿌리 깊은 불법 행위와 악성 관행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월내비 등 건설 현장에 불법, 부당 행위가 발생한다면 즉시 국토교통부 혹은 경찰청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